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1월 6일 수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증시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하이 10개 종목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시가총액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주요 이슈 종목 그리고 주요 ETF를 소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감 후에 주요 등락 종목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3대 지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블루웨이브의 현실화 이후에 미 의사당의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1.44%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S&P 500도 0.57%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0.61% 하락했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무려 3.98%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7개가 상승했고 4개가 하락했는데요. 금융이 4.36%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소재가 4.09%, 에너지가 2.99% 각각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IT는 1.81% 하락했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0.66% 하락했으며 부동산이 0.5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은행 업체인 자이언스 뱅코퍼레이션이 11.24%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업체인 센틴이 10.79% 상승했고요. 지역은행 업체인 허닝턴 뱅크쉐어즈와 또 지역은행 업체인 키코프가 9% 이상,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53rd 뱅코프, 미디어 업체인 디스커버리, 건설자재 업체인 벌켄 머테리얼즈, 중장비대여 업체인 유나이티드 렌탈스, 뱅킹 서비스 업체인 M&T뱅크, 그리고 금융투자 업체인 찰스 슈업이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GPU 및 CPU 업체인 엔비디아가 5.9%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용 IT 서비스 업체인 서비스나우가 4.65% 하락했고요. 생명과학 분야 리츠인 알렉산드리아 리얼 에스테이트 이쿼티스가 4.3% 하락했습니다. 또한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엣시, 분석 및 정보 솔루션 업체인 에키펙스, 전자기기 설계 업체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소프트웨어 업체인 어도비,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놉시스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빅6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은 오늘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애플이 3.37%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59% 하락했으며 아마존닷컴이 2.49% 하락했습니다. 알파벳도 0.99% 하락했고요. 페이스북도 2.83% 하락한 반면에 테슬라는 오늘 2.8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루웨이브 현실화로 인해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로 대형 기술주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전기차 업종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동사의 공급업체인 무라타가 5G 핸드셋 수요가 급증해서 차기 회계연도에 아이폰 판매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애플은 장중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3.37%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알파벳, 페이스북은 대형 기술주 하락세를 주도했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 모건 스탠리가 동사의 4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540에서 $810로 상향 조정했다고도 전해드렸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정책 수혜로 인해서 전기차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종업체인 워크호스 그룹이 5.44% 상승했고 퀀텀스케이프가 5.93%, 로즈타운 모터스도 5.1% 각각 상승했습니다. 니콜라도 1.06% 상승했고요. 반면에 중국 전기차 업종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니오가 5.08% 하락했고요. 캔디 테크놀로지는 0.69% 상승했습니다.
리오토는 2.48% 상승한 반면에 샤오펑은 2.6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 빅6의 장마감 후 동향도 살펴보면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0.81%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61%, 아마존닷컴은 0.47% 상승했습니다. 알파벳도 0.47% 상승했고 페이스북이 0.89%, 테슬라는 1.0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행 업체인 자이언츠 뱅크 코퍼레이션은 오늘 11.24%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ZION이고요. 민주당의 상원 장악으로 인해서 추가 부양책 기대와 함께 오늘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주 및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동종업체인 허닝턴 뱅크 쉐어즈가 9.81% 상승했고요. 키코프도 9.7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53rd 뱅코프가 9.6% 상승했고 찰스 슈왑이 8.79%, 웰스파고가 7.08%,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6.0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이언츠 뱅크 코퍼레이션은 장마감 후에도 0.56%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GPU 및 CPU 업체인 엔비디아는 오늘 5.9%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NVDA이고요. 영국 경쟁 당국이 지난해 9월 동사가 반도체 설계 업체죠 ARM 홀딩스 인수를 결정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6%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오늘 동종업체인 AMD도 2.63% 하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19%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마감 후에 1.17% 상승 반전했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업체인 썬파워가 오늘 20.17% 폭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PWR이고요. 민주당의 상원 장악으로 블루웨이브가 실현됨에 따라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 수혜 기대로 오늘 클린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썬런이 오늘 16.53% 상승했고요. 솔라엣지 테크놀로지도 9.89%, 버스트 솔라가 8.17%, 진코솔라 홀딩스가 6.07%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썬파워는 장마감 후에도 5.28% 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체 육류 업체죠. 비욘드미트는 오늘 6.69%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BYND이고요. 파이퍼 샌들러가 소매 부분에서 최근 동사의 모멘텀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고요. 이에 따라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전하면서 동사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했고요. 목표 주가를 144달러에서 12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7%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마감 후에는 다행히 0.74% 상승 반전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헬스케어 IT 업체입니다. 체인지 헬스케어가 오늘 30.03%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CHNG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동사를 주당 $25.75, 총 80억 달러 규모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여향인데요. 이에 따라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도 오늘 4.2% 상승했습니다. 또한 오늘 인수합병 소식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가 제약유통업체죠. 아메리소스 버겐의 얼라이언스 헬스케어 사업 부문을 매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는 월그린스와 부츠 그리고 얼라이언스 헬스케어 3개의 회사가 합병해서 이루어진 기업 그룹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유럽 기반의 제약 도매 사업인 얼라이언스 헬스케어를 매각한다고 밝히면서 주가는 4.54% 상승했고요. 아메리소스 버겐도 오늘 8.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체인지 헬스케어는 오늘 장마감 후에 0.04%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ETF 주요 종목 3개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지수에 투자하는 ETF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iShares 러셀 2000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3글자 IWM이고요.
4.12% 상승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에 속한 2046개의 중소형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00년 5월 22일 블랙락이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581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로 0.5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IWM은 0.3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11개 섹터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금융 쪽 ETF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파이낸셜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 오늘 4.42%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F이고요. S&P500에 속한 66개 금융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1998년 12월 16일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요. 운용자산 규모는 247억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버크셔 해서웨이고요. 13.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0.3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 투자 부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가 있습니다. 얼터너티브 하비스트 ETF 티커는 알파벳 두 글자 MJ이고요. 오늘 8.04% 상승했습니다. 대마초와 담배 관련 업체 33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바이든 정부의 정책 수혜 기대감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15년 12월 2일 ETF 매니저스 그룹이 출시했고요. 현재 운영자산 규모는 9억 7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캐나다의 마리화나 업체입니다. 아프리아가 9.25%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MJ는 오늘 장 마감 후에도 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감 후에 주요 등락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상승한 종목 중에는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NRG 에너지가 2.1% 상승 마감했고요. 화학 업체인 이스트만 케미컬이 1.58%, 기술 장비 업체인 나나허가 1.46%, 그리고 삼림 전문 리츠인 웨이어하우저가 1.38%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장마감 후 하락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데본 에너지가 2.89% 하락했고요. 독립 의료 연구 업체인 레버토리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 홀딩스가 2.83% 하락했습니다. 또한 수처리 업체인 이콜랩이 정규시장에서는 4% 넘게 상승했지만 장마감 후에 2.41% 하락했고요. 소셜미디어 업체인 트위터가 장마감 후에 2.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6일 수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